안녕하세요. 강남의 전셋값도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전세 대란 우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결국에는 집값이 변동이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우두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세 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30평대가 전셋값이 15억 8천까지 올랐던 게 지금 현재 호가 기준으로 8억 중반까지 떨어졌답니다. 뭐 사실상 지난 6월하고 비교해 보면 뭐 반토막이라고 하죠. 근데 저 헬리오시티에 30평대 아파트에 15억, 16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사실 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미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9일날 30평대 전세가 9억 8천에 계약이 됐답니다. 2년 전보다 4억이 넘는답니다. 줄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계속 줘야 되는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마련 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금액만큼을 월세로 환산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이러한 일들이 계속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집주인들이 이제 큰일을 겪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부동산 시장에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전긍긍한답니다. 뭐 반포차이의 전세가가 최고가 대비 9억이 떨어졌답니다. 서울 핵심 대단지도 역전세 난이 확산이랍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전세를 낀 매매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 또한 결국에는 무슨 일입니까? 무리하게 욕심을 낸 탓이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세상에 돈 버는 게 쉬운가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무 만만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미치듯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23년, 내년에도 계속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그 영향은 1년 뒤쯤에 현실 세계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금리가 오른다? 다르게 얘기하면 2024년까지는 그 금리 인상의 여파를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봤더니,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였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3, 24, 25, 26, 3, 4 오르기잖아요. 한 4년 정도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내려가는 게 대략 2026년, 27, 27년쯤 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을 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안살 거다, 못살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26년, 27년쯤 됐을 때는 정말로 정말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낮은 가격에 대출을 최소로 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제가 살 집을 좀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죠. 앞으로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최소 한 4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심하게 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무리하게 저렇게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은 아마 대충격일 겁니다. 뭐 반포니 아니면 뭐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니 너무 심하게 많이 올랐던 거죠. 무슨 놈의 전세를 16억, 18억에 전세를 주냐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들이 서서히 이제 더 낮은 전세로 갈아타니까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겁을 내고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돈을 못 돌려주니까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려면 시간이 제법 걸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쉽게 돈벌 공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건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일 때 주택을 사는 걸 고려하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50 이상일 때 파는 걸 고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팔고의 타이밍을 쉽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완전 바닥에 사서 완전 머리에서 판다 이런 걸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너무 쉽게 돈벌 거라는 마음을 먹으면 인생이 쉽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몇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잘못하면 인생이 평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결정을 잘하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참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안 가더라. 이걸 당연한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또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급매나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를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전세가는 또더 떨어질 것이다. 금리 인상 여파가 잠잠해질 때까지 전세값 낙폭은 커질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가 언제까지 갑니까? 2024년까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쉽사리 내려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지 투기하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뉴스가 전국에 확산될 때 그때가 실제로 집을 구매할 걸 고려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갭 투기를 했을까? 돈은 없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5억 대출한 사람들이 이자만 300만 원, 원리금을 400만 원 이상 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무리하게 빚을 이용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일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집값이 미친 듯이 너무 많이 올라 있죠. 그것들이 조금씩 정상화되면 사람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냐라는 거죠. 갭 투기꾼들 팀으로 몰려다니면서 전세 매매 갭이 낮은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몇개 사서 또 전세 올리고 또 매물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사기를 쳐왔던 게 그들이 벌려왔던 일이라는 거죠. 너무 비정상이 당연한 것처럼 있어 왔던 게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상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부로 쉽게 돈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